레인지로버 스포츠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앞쪽에 가죽 커버 탈거했죠? 이 부분이 탈거된 이후에 양쪽에 크롬 부분 탈거하고 모니터 탈거하고 모니터 좌우에 있는 플라스틱 커버 순정 모니터 탈거해서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꼼꼼하게 작업 진행해 볼게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렇게 보시면 안에 모니터 탈거해서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뜯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잡소리 나니까 꺼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가 오디오가 있어서 이 부분도 탈거를 해야 돼요. 이제 아래 부분도 탈거해 보겠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안드로이드 모니터 지금 배선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모니터도 준비가 돼서 조립 대기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더 점검하고 조립해서 기본 테스트 후 마감재까지 덮어볼게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렇게 원래 순정 마감재가 이렇게 안에 파여 있죠. 이거를 교체할 겁니다. 탈거했어요. 부품 교체하고 조립해서 어떤 모서로 보이는지 촬영해 볼게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후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모든 작업이 다 끝났고요. 마감재도 바뀌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팀앱을 한번 구동하고 다른 어플을 반반 사용하는 걸 한번 해보죠.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이게 두 가지 어플을 연 다음에 동시 사용 방법은 여기 투명 볼터치 드래그 잡고 가면 반차고요. 이렇게 반차입니다. 다시 확대하는 건 여기 가운데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후방 카메라 당연히 순정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작업이 잘 됐죠? 레인지로버 스포츠 촬영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여기 보시면 라우터 보이시죠? 라우터 이용해서 연결되고, 라우터는 이 가운데 두개 불은 안 보셔도 돼요. 그죠? 여기 제일 마지막 불. 이 불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등돼 있어요. 켜져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터지는 겁니다. 시동 켜고 1분 20초 정도 되면 자동으로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매번 핫스팟 켜기 귀찮다 이런 분들은 이제 라우터 이용해서 연결이 됩니다. 데이터 나눠쓰기 유심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오디오 다 연동되죠? 기존의 순정 모니터 부품 두 가지가 조립이 되면서 오디오가 다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핫플레이스 캡틴 홍철입니다.